야! 야, 엄지손가락 어디 갔어? 어깨 뒤에 자세히 보면 나온다고? 넌 씨발! 안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 죄송해요. 아, 방송 전까지 마감을 계속 하다가 방송 전까지 잠깐만 좀 쉬어야지 하고 침대에 좀 누웠는데 그대로 잠들어 버려가지고. 아, 죄송해요. 아. 방금 일어나서 고맙습니다. 그대의 눈동자에 쉬었어. 자, 그럼 여러분 이번 주도 잘 부탁드리고 대망의 피드백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피드백 찾아볼게요. 무서워요. 코로나 시국을 기념하여 두 번째로 워해머 세계관의 스크롤크를 모해화해서 그려봤습니다. 넌 이게 모해화니? 여러분 이거 모해화라고 하나요? 모해화의 그 정의를 좀 다르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전체적인 부분의 평가를 해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천이 낡은 느낌을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거는 모해화라고 할 수 없죠? 전혀 모해화하지 않는 걸? 세상에. 내가 모해화를 했다면 이러지 않았을 거야. 원본이 이거거든요? 차라리 원본이 나아. 칭찬 감사합니다. 아, 칭찬이에요? 그럼 첫 번째 타자부터 정신이 아찔해진다. 일단 얼굴부터라도, 만약에 모해화한다고 했으면 얼굴부터라도 이렇게 말고 좀 더 예쁘게 그리려고 노력을 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얼굴만이라도. 이거는 좀 역겨워요. 얘가 병든 쥐 같은 느낌이니까. 아, 눈깔이 있는 게 아니었어? 눈 뽑은 거야? 오 씨발, 그렇게 생각하니까 더 무서워. 모해화 불가능할 것 같다고? 아니,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어. 차라리 이 정도라도 했으면은 그나마 좀 덜 역겨웠을 거야. 세상에. 이거는 진짜, 이게 무슨 모해화, 무슨 모해화야.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세요. 이분의 정신 속 모해의 기준은 달라요, 우리와. 그렇다고 생각을 합시다. 나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자, 그리고 누더기 같은 옷 표현을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충분히 잘 하셨어요. 뭐, 갈라진 것도 했고,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색연필이죠? 거칠게 넣으려고 한 것도 다 티가 나는데, 좀 더 낡은 느낌을 주고 싶다면은, 갈라진 거를 더 리얼하게 표현하면 좋아요. 예를 들면은, 이분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갈라지기만 했잖아요. 아예 좀 찢어져서 구멍이 숭숭 나고, 좀 찢어진 느낌으로. 좀 이런 느낌으로 넣어주면은 더 해지고 더 낡아 보이는 더 누더기 같은 느낌이 나게 되죠. 이런 식으로 표현해주면은 그 느낌이 더 살 거예요, 원하는 느낌이. 아, 정신이 멍해진다.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여워. 귀여워요. 안녕하세요, 그림 그리는 학생입니다. 늘 평면 그림만 그리다가 처음으로 투시가 들어간 그림을 그려봐서 박진님에게 인체 어색한 부분을 피드백 받고 싶습니다. 투시! 하이앵글로 투시를 넣으셨어요. 제가 보자마자 느낀 거는 이 소녀가 앉아있는 이 담장을 일부러 이렇게 대각선으로 한 거야? 일부러 이렇게 대각선으로 안 친 건가? 보통은 이렇게 대각선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앉지 않나? 담장에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모서리 앉았는데 이렇게 일부러 이런 식으로 대각선으로 앉히니까 자연스럽지 못한 느낌? 보통은 이런 식으로 앉잖아. 이뻐요. 잘했는데 투시가 살짝 어색해요. 지금 얘가 어떤 느낌이냐면 투시에 맞춰서 그 넣으려고 이 어깨를 이제 목 뒤쪽으로 빼가지고 위에서 보면 이제 어깨가 이렇게 목 뒤쪽으로 가잖아. 앞에서 보면 목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고 거기까지 이게 이해를 해서 거기까지 그렸어. 근데 이제 밑에 상체 부분 이 부분은 그대로 그려버린 거야. 투시를 안 넣고. 그래서 지금 몸이 살짝 뒤로 뉘어 보여요. 뒤에 등을 기대고 눕고 있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이런 바닥이 있고 이런 벽에 등을 뉘어 있어. 상체는 거기에 맞춰서 벽 쪽에 뉘어 있는 수치가 들어가 있지만 하체는 따로 완전 가파르게 들어가는 하이앵글 구도로 들어가 있어요. 결국에는 상체랑 하체랑 지금 따로 놀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되려면은 상체를 고치던가 하체를 고치던가 해야 돼요. 자, 만약에 하체를 고친다고 하면은 이런 느낌이겠죠? 하체를 한번 고쳐봅시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인체가 투시에 맞게 들어가죠. 다리를 이렇게 올렸어요.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기대서 앉아있는 것처럼. 이러면 이제 투시가 정확하게 들어가죠. 근데 만약에 하체를 고칠 게 아니라 상체를 고쳐서 저 담장 위에 앉아있는 것 그대로 넣고 싶다 하면은
상체를 이런 식으로 고쳐줍니다. 이분처럼 이제 어깨선을 목 뒤쪽으로 뺀 건 맞았어요. 근데 이제 몸이 앞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이게 어색해져 버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려면은 몸 자체를 앞으로 기울여야겠죠, 좀 더.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그 상체의 투시와 다리의 투시가 같은 라인을 타게 되기 때문에 어색함이 덜해졌어요. 둘 중 하나는 맞췄어야 됐어요. 상체에 맞추든지 하체에 맞추든지. 이건 이제 상체의 투시에 맞춰서 하체를 보완한 거고, 이거는 하체의 투시에 맞춰서 상체를 보완한 거예요. 간단하죠? 좋아요. 그럼 이제 다음 분 거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그림 배우는 순서 4번의 투시가 뭐예요? 야간 투시가 할 때 그 투시인가요? 와, 정말 순수하다. 정말 순수하다.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투시는 뭐냐면, 투시를 정의를 하라고 하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원근법이라고 하자고? 그럴까? 그러니까 이거예요. 보세요. 평범한 정육면체가 있습니다. 이 정육면체를 그냥 평범한 시점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평범하게 나오죠. 하지만 위에서 바라봤을 때, 아래에서 바라봤을 때 그거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죠. 이게 바로 투시예요. 위에서 바라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식으로 보이겠죠? 아래에서 보면은 이렇게 보일 거예요. 이렇게 각도에 따라 사물이 다르게 보이는 걸 투시라고 이해하시면 좋아요. 만약에 이제 이렇게 사람이 서 있어요. 근데 이걸 만약에 아래에서 본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아, 이렇게 보이겠죠? 이게 투시예요. 우리들이 보는 각도에 따라 물체가 변하고 그 원근법이 생기는 게 바로 투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리감, 공간감, 투시감, 원근감 다 맞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이거 같은 경우도 보세요. 이 평면 투시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평면 투시 말고 좀 이제 투시가 들어갔을 때 이거는 이제 하이엔 그리거든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투시 선이 모이다 보면은 여기에 소실점이란 게 생겨요. 소실점이 뭐냐? 각도에 따라 봤을 때 보이는 이 선들 있죠? 선들이 위에서 보면 이렇게 모이는 것처럼 모든 평행하는 선은 위에서 보면은 한 곳으로 모여요. 평면 투시에서는 이런 투시가 들어갔겠지만 이게 위에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변해요. 한 곳으로 모입니다. 수많은 선들이 모여서 사라지는 점 맞습니다. 그걸 소실점이라고 해요. 여기 소실점에서 이렇게 퍼져나오는 이 투시선에 맞춰가지고 사물이나 인체 같은 걸 그리는 겁니다. 이런 걸 투시라고 해요. 투시 어려워요. 이해 못하는 사람들 많은 거예요. 제가 사실 투시 같은 거 설명도 잘 못하는기도 하고 어렵지 투시. 자, 그럼 다음 분 거 보도록 할게요. 미순의 캐릭터 두 명이네. 안녕하세요 박진님.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요, 저는 저번 달 피드백을 받은 사람입니다. 박진님이 부족해 보이는 부분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자, 봅시다. 아이고, 뭐죠 이거? 이거 왜 이래? 손? 내가 한번 따라해볼게. 포즈. 이게 여기까지 돌아갈 수 있나? 팔꿈치를 몸에 붙인 상태에서 이걸 돌릴 수 있나? 야, 안 돌아가는데? 이거 팔 이거 부러진 거잖아. 팔이 돌아갔네 이거. 손 이식 시술 해줬다. 자, 얘도 그 지금 보자마자 이상한 게 있어요. 야! 야, 엄지손가락 어디 갔어 씨발! 엄지손가락 어디 갔어? 어디다 팔아먹었어! 아야, 얼척이 없네. 뒤에 있어요. 뒤에 있다고요? 뒤에 있다고요? 그럼 이 손가락은 뭐예요? 이 손가락이 그런 바깥쪽으로 꺾인 거야, 이렇게? 바깥쪽으로 꺾인 거야? 야, 얘네 손 다 비틀어지고 손가락 다 부러졌는데, 그러면? 어깨 뒤에 자세히 보면 나온다고? 넌 씨발! 아! 아, 이거? 이거! 이게 엄지손가락이야, 이거? 세상에. 야, 아니야, 야, 이건 천재의 영역이야. 이건 잘못 그린 게 아니라 일부러 한 거라고. 이건 천재의 영역이야, 얘들아. 이렇게 그리도록 합시다. 얼굴은 잘했다. 군더더기 없다. 그리고 이제 가슴팍 부분 명암이 이제 가슴 굴곡에 따라서 넣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자, 이 상태에서 풀어주기.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가슴은 이제 왼쪽 오른쪽 이렇게 두 개 달려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식으로 굴곡을 줘가지고 했으면 더 좋았을 거예요. 의외로 치마는 또 뭔가 퀄리티 있게 잘했네. 이거는 진짜 야, 내가 이거 조금만 만지면 진짜 개쩌는 완성된 그림으로 만들 수 있어. 조금만 기다려봐. 이러면 진짜 완벽한 그림이야. 이러면 틀린 게 아니야. 이러면 진짜 완벽한 그림이에요. 만화의 한 장면에 나올 법한 그런 그림. 야, 내 이 그림을 살려줬네 내가. 이랬던 그림이
이렇게 기싸마 너무 짓궂었나? 아무튼 손 방향을 자꾸 틀리시는 것 같은데 손 방향을 자꾸 틀리지 않게 좀 숙지를 하고 그리셔야 될 것 같아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나 둘 다 포즈가 정적인 걸 많이 하시거든? 정적인 포즈 말고 조금 좀 더 다양한 포즈를 해보세요. 내가 하고 있는 이런 포즈 있지? 막 이런 식으로 막 좀 활동적인 포즈 이런 것 좀 해보세요. 그게 더 연습하시기에 더 좋을 거예요. 실력도 많이 늘고. 자, 그럼 이제 다음 분 거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그림 보도록 할게요. 존나 길어. 사연 존나 길어. 자, 읽어볼게요. 요즘 스팀펑크에 빠져서 한번 여러 식으로 해봤습니다. 근데 딱히 스팀펑크 느낌은 안 나네요. 스팀과 같은 오래돼서 선의 결혼 좀 이해 부탁드리고요. 일단 보이는 거 자체로 다 부탁드립니다. 특히 받고 싶은 피드백은 주인공이 강조되면서도 배경을 화려하게 그리는 법이란 스팀펑크 느낌이 나게 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걸 말하면 안 되네. 마지막에 말한 거는 잊어줘. 얘들아 여기 봐봐. 여기 방금 말한 거는 있습니다. 삐. 다들 잊었을 거야 이제. 요즘 애들은 맨 인 블랙 모르니 혹시? 몰라. 야, 맨 인 블랙을 몰라? 세상에. 야, 이게 바로 세대 차이구나. 와, 말세다 진짜 말세야. 이젠 나도 틀딱이 되어버린 것이요. 자, 일단 그림을 보자마자 든 생각은 상체가 지금 비약적으로 짧습니다. 인체 비율이 조금 어긋난 게 있어요. 상체 비율을 조금 길어주게 합시다. 오케이, 이 정도로 늘려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러면 이제 인체 비율은 어느 정도 얼추 맞았고. 주인공이 강조되면서 배경이 화려하게 그린 법이랑 스팀펑크 느낌이 강하게 나는 법. 아니 근데 무채색을 갖다 오줄 미완성 그림 갖다 주면 나보고 어떡하라고? 나보고 채색하라고? 이 새끼야? 뒤질래? 아이씨발 이거 완전 그거 아니야. 아이 뭐 이거 미완성 그림 이거 선도 안 따고 이거 스케치한 거 던져줄 테니까 한번 기깔나게 한번 그려보세요. 뭐 선생님이 됐으면은 이 정도는 해야지 뭐. 어디 한번 어느 정도 하는지 한번 봅시다 뭐. 이제 내가 완성해야 돼? 그렇구나. 아, 채색한 거 가져오는데 시간이 없어서 죄송해요. 좋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일단 스팀펑크 느낌이 나면 어떤 느낌이 나야겠어요? 따뜻한 느낌이 나면 안 돼요. 쇠 같은 느낌이 강하게 나야 돼요. 녹슨 느낌. 차갑고 녹슨 느낌이 좋아요.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파란 느낌보다는 녹슨 느낌으로 한번 다가와 볼게. 그리고 주인공이 강조되려면 배경에 비해 주인공을 밝게 채색을 해볼 거예요. 대강 캐릭터 이 정도로 하고 명암 좀 넣고 자 간단하게 배경을 채색해 준 다음에 이제 스팀펑크 같은 거는 쇠 같은 거 노쇠나 뭐 녹슨 쇠 같은 거 많이 쓰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보시면 알아요. 이제 발광 닷지 레이어로 한번 훑어줄 거예요. 자 이러면 스팀펑크 느낌도 확실하게 나죠. 캐릭터 한 통 깔아줘야겠다. 이렇게 배경은 어둡고 주인공은 좀 밝게 해주면은 느낌이 잘 살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쇠 느낌은 이제 발광닷지 레이어를 잘 쓰면은 발광닷지 레이어를 한번 하고 손끝 레이어로 풀어주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이렇게 어둡게 깐 다음에 발광닷지 레이어에서 이런 식으로 깝니다. 그리고 이거를 손끝 레이어로 끌어주면은 쇠 느낌이 나요. 이런 식으로 구리 같은 느낌. 만약에 이게 노란색이 좀 싫다 싶으시면은 오버레이어 레이어를 하나 깝시다. 푸른 느낌으로. 자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충분하죠? 자 이 정도면 된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오늘 피드백 방송은 여기까지. 나머지는 내일. 고생 많으셨어요. 자 그럼 여러분 내일 보도록 합시다. 드박! 안녕! 드박!